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밀양 삼랑진읍 여기 행곡리 마을에 전원주택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번 왔습니다. 시청자님도 리뷰를 좀 한번 부탁하셨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형은 이렇게 쫙 산으로 감싸 있고 남쪽이 뚫려 있고 여기 삼랑진 그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부댐도 있고 상부댐도 있고 그 중간쯤에 위치한 행곡리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이 동네 한 바퀴 또 행곡리 전원주택 한번 구경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을 보니까 지금 풀들이 막 자라 있는데 사람 인적이 당분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집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 보니까 한 220만 원, 2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풀들이 막 자라는데 이거 관리 안 하면은 여름 되면 풀밭이 되거든요. 뚝배기를 수천 개를 쌓아가지고, 야, 좀 특이한 집이네요. 한번, 뚝배기 지붕 한번 보십시오. 야, 뚝배기를 이렇게 지붕에다가 엎어 놓았네요. 야, 아마 한 수천 개는 될것 같은데, 정원도 잘 꾸며져 있는데, 이런 흙집이, 뚝배기 토담집이라고 해야 되나? 깔끔하게 관리는 되는데,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이 집은 목적은 무로 해가지고 예쁘게 좀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놨고 지금 사람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. 계곡물이 지금 솥단지네요. 솥단지에 졸졸졸 내려오고 이쪽에 이제 경사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런 돌담들이 많습니다. 돌담을 막 쌓아놨고 여기는 또 별채가 하나 있네요. 별채를 이렇게 손님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원두막 쉼터 개념으로 별채를 하나 만들어 놨네요. 집 대문 옆입니다, 여기가. 이 집은 옛날 촌집이죠. 시골집을 조금 개조를 해서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마당도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. 촌집을 이제 리모델링 했다고 봐야죠. 이 집도 상당히 깔끔하죠. 여기 보니까 원두막 정자도 하나 놓여져 있고, 이 사이즈가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. 주택 면적이 20평 정도 되고, 뭐 정원도 크진 않습니다. 조그만한 게, 집터 해봐야 한 60평, 그 정도 되겠습니다. 이 마을 안쪽에, 옛날 마을이죠. 안쪽에 들어오면, 이렇게 돌담길입니다. 돌담길. 근데 지금 버려진 폐가 같은 게 마을 안쪽에는 들어 보이네요. 절반 정도는 폐가 같습니다. 폐가. 야, 이 집도 엄청 오래된 시골집인데 거의 뭐 지금 폭삭 주저앉기 직전입니다. 야, 엄청 오래된 집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마을 중간이지만은 경운기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길이 좁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여기다가 지어도 자동차 진입이 경차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고, 웬만한 승용차들은 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. 야, 이 집은 진짜 검소하게 실속이 깨났네요. 스트라우스, 한 10평 안 되겠는데, 그 정도 스트라우스에 저기 정자 만들어 놨고, 텃밭으로 활용하고, 정원도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. 꽃도 엄청 많네요. 여기 농사도 제법 많이 지으시네. 여기 보시면은 뭐 파하고 양파, 감자, 뭐 시금치 많이 심어놨네요. 돈 많이 안 들이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정자도 지금 보니까 문을 달아가 겨울에도 찬바람 안 들어오게 그렇게 공사를 잘 해놨네요.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주 실속이 이런 스트라우스를 해가지고 심플하게 지어놨습니다. 왜냐하면 전원주택 나중에 돈 집에다가 돈 발라봐야 나중에 10년 지나면 구형 디자인이 돼가지고 그거 제가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봐서는 심플하게 스트라우스 이렇게 정지 안 놓고 정원 가꿔서 자기 꽃 심고 싶은 거 심고 그 다음에 텃밭 이렇게 싱싱한 채소 먹고 이렇게
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은 니 잘 지킨다. 그 정도면 집 아주 독특한데. 우릉우릉하네. 잠시만. 야, 요새 이런 한옥 지으려면 돈 많이 들지? 요런 거는. 예, 한옥은. 거의 1000만 원 이상 평당 그리 봐야 안 됩니까? 요즘 얼마 하는가 모르겠어. 나뭇값하고 막 기아장값만 해도 저기. 예, 뭐. 야, 진짜 잘 지났네. 여기는 뭐. 여기, 여기 황토방입니까, 이거는? 예, 예. 아, 정자. 아, 그럼 이 집에서 이제 단지에다 된장 담아가지고 이제 파시는구나. 네, 원래 지금. 야, 멋지다. 몸이 좀 아파가지고. 아, 지금 안 하시고야? 어. 네, 지금 남아있는 거는 조금 있어요. 있는데. 야, 여기서 딱 보면 저 밑에 뭐 싹 다 보이네요. 예, 내년부터 이제. 야, 좀 구경 좀 하고 갈게요. 아이고, 그래도 사장님이 여기 구경을 하시게가지고 다행이네. 야, 전망 좋네, 이 집은. 야, 저 동네 막 쫙 둘러 보이네. 야, 황토방, 이게 참. 기화로 해가지고. 아, 단지 잘 안 합니까? 기화가, 저 뭐고, 야, 중국산 말고 국산은 뭐 비싸더라고. 그러니까. 야, 이 옛날 그 우리 고방처럼 만들어놨네, 그지? 예, 아, 야, 이 항아리가 예, 전부 이게 된장 항아리네. 아, 다. 요새 우리 시골에도 가보면 빈집에 항아리 안 있습니까? 동놈들이 다 들고 와피는 거라. 그렇지, 동놈 다 들고 와피는 이게 비쌉니다, 이게. 그래가지고 이거 물어보니까 옛날 항아리 큰 거는 돈 100만 원 한다 카드야. 예, 비쌉니다. 아, 이 집도. 야, 아따. 요거는 황토 몰타르 칠한 겁니까? 예, 예, 몰타르. 아, 몰타르. 예. 이거를 칠해 흙이 안 떨어지. 그냥 황토만 해놨게. 금이 가고. 예, 예, 찍찍찍 해가지고. 나도 초네 그래. 이거 황토방 이런 거 하나 집어볼까 싶어가지고. 이리 넓은데 이게, 아이고, 내. 예. 관리하려면 이게 장난이 아닌데. 보통 사람 못 합니다. 저도 촌에서 우리 시골집에 짠디 이거 했다가 한 30평 했는데 매 우리 어머니가 그 호미 들고 잡초 캐낸다고. 그래가지고 정자로 큰 거 하나 놔둬보고 뭐 짠디로 뭐 한 바늘 줄이 보세요. 야, 항아리 이런 거. 아, 여긴 또 하우스가 있구나. 겨울에 이제 요. 아, 또 작업실이구나, 작업실. 된장 담그고. 된장할 때 아, 작업장이네, 그지? 아. 지금은 이제 또. 아, 난로도 있네. 겨울에, 아, 그렇지. 겨, 예. 겨울에 이제 하려면 추운 게네. 아, 하우스를 해놨구나. 아. 집은 우리도 전에 지났는데, 황토방을 하나. 밭대기 그, 농사도 못 짓고. 하, 농사 이런 게 막, 한 100평 되는 밭도 농사 질려면 여름에 덥은 아, 죽고 막. 야, 진짜 이 터가 엄청 넓네요. 한, 예, 한 500평 안, 400평. 480평. 그렇지, 한 500평 돼 보이는데. 아, 야, 이 멋지다. 한 곳이, 이거 한 곳이 별로 안 좋은데. 이 구두는, 아니, 구두는 안 떼고야. 아, 여기는 구두를 안 했습니다. 어. 우리 집 같은 경우는. 야, 여기서 보면, 아, 창문으로 이렇게 저리 보이는구나. 네, 창문으로. 야, 멋지네. 전망도 좋고. 여기 이 집이 그래 동네에서 보니까 예. 전망이 터가 좋더라고. 딱 예. 밑에 계곡 있고 아무것도 없이. 예, 좋습니다. 여기는 우리 전원주택지가 되어가지고 오늘 밀양의 행곡리 전원주택단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. 어르신한테 아까 여쭤보니까 여기 땅값만 한 평당 120, 30 그 정도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비싼 전원주택은 뭐 210, 220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화려하게 지었죠, 그건. 그래서 아까 스틸하우스 간단히 놓은 이런 데는 지금 뭐 120 정도에 나온 매물은 어느 정도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,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으신다면은
예, 집을 너무 화려하게 해서 집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전원주택은 심플하고 깔끔하게 최저 비용으로 그렇게 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리뷰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